여러분 안녕하세요.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석세스가 끝나고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한참 못하다가 시너지 앰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짜자잔 이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사실 아직 부스터가 출시가 안 됐죠. 원래는 9월 중순 예정이었는데 조금 미뤄졌어요. 그래서 10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상품분과위원회잖아요. 피부 타입별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각자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부스터를 쓰고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건성이신 분들, 피부가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단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따갑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2, 3일 쓰다 보니까 점점 그게 적응이 됐고, 그리고 피부 변화를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뷰티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뭐 1단계 쓰시고 괜찮으시면 2단계 바로 넘어가셔도 될것 같은데, 저는 처음 써봤는데도 피부가 이제 두꺼운 편이라 괜찮았었고, 피부가 얇으시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1단계로 살살 해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신 다음에 괜찮다, 적응이 됐다, 그러면 2단계로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조정을 하는지, 그리고 모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명을 좀 보여드리고, 저는 오늘 요 수분 라인이랑 같이 써볼 거예요. 사실 앰플만 하고 쓰면 이게 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약간 건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크림을 발라주시거나, 실장님께서 이런 미스트 종류를 같이 놔두고 뿌리면서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0월 12일 날또 라이브로 시너지 앰플 촬영을 해야 돼요. 굿모닝 애터미 끝나고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10월 12일 날짜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놓치지 마시고 시너지 앰플에 대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스터를 받으시면은요,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박스를 딱 열면 이렇게 부스터가 들어있어요. 요 뚜껑 있죠? 여기 말고 요 위에 뚜껑에 요걸 탁 내리시면 이렇게 여기를 열어보시면 이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설명서 꼭 읽어보세요. 저도 처음에 설명서를 안 읽고 썼다가 이게 1단계인가 2단계인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명서를 나는 읽어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은혜 시장님께서 잘 설명해 놓으신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다양한 모드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색깔별로 블루 색상은 다양한 화장품에 적용. 근데 주로 수분 라인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블루 모드. 처음에 딱 키자마자 블루 모드예요. 키는 거는 이렇게 부스터를 보시면 여기 위에 버튼이 온오프 버튼이고요. 키는 버튼, 요게 M, 모드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건 모드를 바꾸는 거, 이거는 키는 거. 그리고 요게 길게 누르면 껐다 켰다. 요거 짧게 누를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변화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성품들은 요 안에 이렇게 부스터 넣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가 있고,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받으시면 완충을 시켜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물로 이렇게 설거지하듯이 닦으시면 안 되고요. 사용하신 후 티슈나 이런 거로 깨끗이 닦으시고 이제 다시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켜보겠습니다. 온, 오프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죠. 블루 모드예요. 다양한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모드 변경은 요 M, 밑에 있는 M이에요. 화이트, 그다음 퍼플, 그다음 레드 이렇게 변하잖아요. 제가 이걸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블루 모드는 다양한 화장품, 화이트는요 미백 피부 재생을 돕는 화장품을 위한 모드예요. 우리 애터미 제품 중에 미백 라인, 스팟아웃 에센스, 스팟아웃 크림 뭐 이런 거 미백 기능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실 때는 화이트 모드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퍼플은 흡수 촉진과 피부 마사지로 피부 탄력을 돕는 모드이기 때문에 영양 크림 같은 게 탄력 기능성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죠. 탄력 크림이 주로 영양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단계가 온열 기능은 기본 적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만약에 시너지 앰플이랑 사용하신다면 0단계는 블루 모드, 1단계가 미백 기능성이 많잖아요. 1단계는 화이트 모드, 그리고 2단계가 그 금가루 들어가 있는 거, 탄력 성분이 많죠. 금가루는 퍼플 모드,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안티에이징 단계잖아요. 그거는 퍼플이나 혹은 블루로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뭐냐면은요, 40도에서 42도 조금 약간 높은 온열을 통한 이제 흡수를 촉진시키는 거라서 열감이 좀 있게, 그러니까 열감은 기본 블루, 화이트, 퍼플에도 다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열감을 높이고 싶다 하시면 레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요 블루 모드로 할 거예요. 자, 블루 모드 요게 1단계예요. 그럼 2단계는 어떻게 하냐? 이번엔 요 위에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불빛이 퍼지는 거 느끼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화이트도 이렇게 화이트로 가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퍼플도 요거 모드 변경, 얘는 진동의 세기 변경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요거는 온도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레드 모드에서 1단계는 진동이 안 되는데 2단계, 3단계로 하니까 진동이 세네요. 오, 열감도 있고 진동도 세고. 일단 저는 지금 아까 시너지 앰플을 바르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시너지 앰플을 듬뿍. 물론 우리 시너지 앰플이 바르기만 해도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요걸 쓰면 흡수가 더 빠르다는 거죠.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이 양 옆에 그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데를 잡으세요. 그리고 얼굴 대시면 저절로 진동이 시작돼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하지 말고 밑에서 위로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0단계는 흡수가 다 돼버렸어요. 좀 뻑뻑한 느낌이 든다 하시면 옆에 이렇게 미스트 같은 걸 놔두고 미스터를 뿌려주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또 부드러워져요. 겨울에는 크림 미스트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그냥 떼면은 멈췄다가 닿으면 시작이 돼요. 너무 편하죠? 진동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리고 자극이 난 너무 심하다 하신 분들은 앰플만 바르고 하기보다 크림까지 발라주시고 하시는 게 좀 자극감을 줄이실 수 있고요. 처음부터 절대로 2단계, 3단계 세게 사용하지 마세요. 가장 순한 단계부터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막 문질렀는데 부스터를 실장님이 그러면 피부가 다 처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밑에서 위에로 해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름아 없어져라, 살들아 올라가라 하면서 그리고 이게 5분이 지나면 저절로 끝나고요. 이런 미세한 부분은 헤드 끝에 부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2단계로 올려볼게요. 자, 2단계는 요 버튼을 더 누르면 2단계. 확실히 진동이 세졌어요. 근데 제가 3단계까지 해봤는데 3단계 하니까 전혀 아픈 느낌은 없는데 제가 여기가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1단계 적응하고 2단계 적응하고 3단계로 가야 되는데 첫날부터 1단계 괜찮네 하고 2단계 하고 2단계도 괜찮네 하고 바로 3단계 하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이렇게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멈췄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단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2단계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쓰시다 보면 얘가 5분이 지나면 저절로 꺼져요. 멈춰요. 그래서 5분 이상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뻐지시고 싶은 마음에 계속 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아무 느낌이 없죠. 요 손의 전극으로 이용하는 거라서 이 반드시 스테인리스 양 옆에 있는 부분을 잡고 얼굴에 대셔야 진동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간단한데 모르면 또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이러시는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를 하시거나 그 사용 방법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너지 앰플은 부스터와 함께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아니에요. 시너지 앰플만 써도 되는데 부스터랑 같이 쓰면 더 효과가 배가 된다.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스터 같은 경우는 시너지 앰플하고만 사용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제품하고 사용해도 되는데 시너지 앰플과 가장 시너지가 잘 나게끔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백 기능, 탄력 기능 막 모두 바꾸는 게 헷갈린다. 다 파란색으로 하시면 돼요. 파란색은 모든 기능 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켤 때 진동도 있으면서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피부 흡수를 조금 더 촉진시켜주고 깊이 있게 유효 성분을 넣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림을 지금 제가 한 마디 정도 찍어서 두 번, 세 번 정도 발랐는데도 지금 다 흡수가 됐어요.
네. 시너지 앰플 0단계부터 부스터까지 이렇게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추석도 잘 보내시고 추석 때도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시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힘 빠지기보다는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환절기가 다가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추석 때 라이브 생방송 준비 중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인사하고요. 앞으로 저도 더 자주 뵐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